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Ooh, you're a holiday. 안녕하세요. 팝송으로 배우는 구문독해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할리데이라는 노래를 한번 공부해 볼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 할리데이를 공부했잖아요. 오늘 공부할 이 할리데이는 BGC가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영화 OST 두 편에서 OST로 사용됐던 노래입니다. 우리 좀 나이를 드신 중년층 여러분들은 아마 이 두 편의 이 포스터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 홀리데이요. 그 다음에 인정사정 볼 거 없다. 그래서 두 개 더 나온 영화인데요. 저는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죠. 이걸 아주 감명 깊게 배웠습니다. 최민수가 아마 이 악역으로 나오는 아마 그런 영화일 건데요. 이 할리데이를 공부 지금 해볼까요? 자, You are a holiday. 이때 나오는 할리데이 휴일은요, 당신은 나의 휴일이야. 즉,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은 나의 휴일 같은 사람이야. 이런 표현입니다. 그다음 명사, 콤마, 명사 이렇게 동격을 유단해요. 그렇게 큰 휴일이야. 한 번 더 반복이 되네요. 당신은 나의 휴일입니다. 그러한 큰 휴일입니다. 자, It is something. 자, 이것이 만일 뭔가라면. 우리 이제 구문독해서 배웠던 문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명사,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주어동사. 그럼 관계대명사, 목적격의 생략이다. 다시요. 영어에서 명사, 명사가 날아있으면 무조건 여기서 끊어야 된다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뭔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다고, 즉,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뭔가입니다. 가로를 이렇게 가로쳐야 되겠죠. 만약 the puppet, 여러분 puppet은 여러분 꼭두각시입니다. 이렇게 실 달려갖고 이렇게 중국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이렇게 puppet. 자, 만약에 그 꼭두각시가 만든다면은 너를 웃게. 자, 이것은 뭔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야, 이것부터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 puppet이 만든다면 너를 웃게. 그러면 이때 이시 받는 게 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이는 앞에 나오는 꼭두각시가 너를 웃게 만든다면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if not then you are throwing a stone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은 여러분 약간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다. 문법적으로도. 근데 생략된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만약에 그 퍼핏이 doesn't make you, 만들지 않는다면, 늙은이가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각, 사역, 해석의 특징. 늙은이가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네가 웃게 만들지 않는다면, 된, 그러면, 여기 적어놨네요.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러면요. 그러면 너는 던집니다, 돌을. 자, 너는 나한테 돌을 던진다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너는 나를 비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 꼭두각시가 너를 웃게 만들지 못한다면 당신은 나를 비난합니다. 그럼 뭐냐면 내 꼭두각시는 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니를 만족스럽게 니가 하라는 거 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의 말을 복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비난할 거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 문장을 지금 생략해 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됐죠? 자, throwing stones.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집니다. 즉 비난합니다. Oh, it's a funny game. 이것은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시 가르치는 게 뭘까요? 당연히 뭘 가르치겠다? 이 퍼핏을 가르치겠다. 이때 퍼핏이 상징하는 게 뭐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 Don't believe. Don't believe요. 믿지 마세요. 그렇죠? Don't believe. 믿지 마세요. 대절이야를 믿지 마세요. 이것이 모두 다 같다고. 마찬가지로 이때 이시 상징하는 게 바로 퍼핏입니다. 꼭두각시 이런 뜻이죠. 이때 이또 꼭두각시, 이때 나오는 이또 꼭두각시입니다. All the same은 모두 같은 이런 뜻입니다. 자, can't think, 생각할 수 없나 이런 what이 나왔습니다. what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1번 첫 번째 것이라는 뜻이 있죠. 것. 두 번째 뜻 무슨 뜻이 있습니까? 두 번째 뜻 무엇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것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아이가 생각이 됐어요. 나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것을. 그 다음 현재 완료예요. 여러분. have plus pp. 현재 완료 해석은 뭘로 한다? 과거로 한다고 그랬죠. just 방금 말한 것을 나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put, 두어라 이런 명령문이죠.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해석은 뭐뭐 해라 이런 뜻이죠. 두어라. 부드러운 베개를.
on my head. 나 머리 위에. 베개를 나 머리에 이렇게 두면 이 상태잖아요. 이 상태. 그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나의 휴일을 얻기 위하여, 즉,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그 일이 옳은지 그런지도 생각하지 않고 꼭두각시처럼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근데 창피하다. 나를 비난해라. 이 정도의 뜻이에요. 두어라. 부드러운 베개를 나의 머리 위에. 자, 내 머리 위에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부드러운 베개를 두어봐요. 질식사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비난해라. 즉 나를 죽여라 라는 정도의 의미가. millions 여러분, millions 보면 아주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수백만은 이런 뜻이에요. 수백만은. 자, millions. 수백만은 눈들이 can see,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truth, 진실, 이 정도의 의미가 생략된 것 같아요. 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옛. 여러분, 옛 그러면 이제 초등생들이 많이 아는 게 아직 이렇지만, 아직이란 뜻을 많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 옛은 하지만이라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왜 나는 눈멀었을까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진실을 보는데 왜 나는 눈이 멀었을까요? 왜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대로 할까요? 나의 holiday,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 자, 웬 뭐뭐 했을 때죠. 접속자죠. 누군가가, else는 그 밖에입니다. 여러분, 그 밖에 누군가가 나였을 때, 이때 나오는 이 someone else가 상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꼭두각시를 상징합니다. 그 꼭두각시가 나였을 때, 이때 이제 왜는 때보다는 뭐뭐라면이 좋겠어요.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지만 그 꼭두각시가 나라면 참 그것은 unkind, 매정합니다. 그것은 매정합니다. 가슴 아프다. 왜 하필이면 그 꼭두각시가 나냐 이런 뜻이죠. 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뚜가 나오고요. 자, 수백만 명의 눈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반복되네요. 하지만 나는 왜 볼 수가 없을까요? 자, 그 꼭두각시가 나라면 그것은 매정합니다. 참 매정합니다. Oh, you are a holiday. 당신은 나의 안식처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큰 안식처입니다. You are, you는 뭡니까? You. 여기서 you가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권력, 쥐, 돈 이런 것들을 위하여 나는 부당하지만 나의 안식처, 나의 안식을 위하여, 나의 휴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Now, 지금 it is my turn. 나의 턴입니다. 턴은 나의 차례죠. 여러분이 말할. 자, 명사대에 나오는 to 명사는 일반적으로 뭐뭐할, 뭐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말합니다. You are a holiday. 당신은 나의 holiday, 나의 안식처라고. 그 일이 옳지 않지만 나는 나의 휴일을 위하여 비유를 살랑살랑 맞추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많은 직장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먹고 살기 위하여 나의 와이프와 그 다음에 자식 쉐끼들을 위하여, 이 쉐끼들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something. 이것은 뭔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다라고. 관계대명사 생략이라고 이렇게 했었죠. 만약에 the profit, 그 profit이, 그 꼭두각시가, 여기서 꼭두각시는 상징하는 게 나죠. 만든다면 너를 웃게. 자,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는 당신은 나를 비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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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배운 할리데이를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할리데이입니다. 당신은 나의 안식처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처가 비록 옳지 못하더라도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 할리데이를 꼭두각시가 되어 그러한 안식처를 쫓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영화도 한번 봐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래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할리데이 강추입니다. 꼭 시간이 나오면 여름 휴가 동안 한번 봐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f the puppet makes you smile, if not then you're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예. Yeah.